자, 이번에는 어떤 여러분께 분야가 되게 로베르토 낭만적으로 로하스라는 이렇게 멕시코의 예술구 전문 멀리 선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현 세계 예술구 챔피언입니다. 네, 그 선수의 경기 그 예술구 장면을 또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한번더 보고 싶다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선수가 로베르토 로하스. 예, 볼까요? 네. 지금 끌어당겨가지고 쓰리 쿠션이죠. 지금 이 경기장 안에서의 해설은 세계 랭킹 5위인 이상천 선수가 지금 해설을 맡아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참 대단히 앞공은 잘친 끌어치기입니다. 이 앞공을 끌어서 뒤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끌어치기죠? 네, 노란 공으로 흰 공을 끌어당겨가지고 곧장 끌어당겨서 WL 시스템으로 쓰리 쿠션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장축에서 한번 점핑했다가 다시 자, 원, 다시 투 쿠션, 쓰리, 포 쿠션. 나가던 공을 다시 끌어당겨가지고 이 장축에서 두 번의 쿠션을 노란 공을 이뤄냈습니다. 맞춰서 노란 네. 공을 내보내고 자기 공이 원 쿠션 보통 이렇게 원 쿠션, 투 쿠션 나가다가 들어와서 쓰리 쿠션, 포 쿠션으로 맞죠. 근데 이 선수는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 아마 파이브 쿠션으로 맞을 겁니다. 근데 포 쿠션으로 들어가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자, 밀어치기 샷인데요. 네, 보편적으로 밀어치기는 네. 원쿠션, 투쿠션 맞고 빨간 공이 맞아야죠. 네. 그러나 원, 투, 워낙 강하게 쓰리, 치기 때문에 다시 들어갑니다. 네. 나왔다가 지금 들어가면서 쓰리쿠션을 맞았죠. 네. 그러니까 파이브쿠션.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천천히 봐야 됩니다, 이건. 원, 투, 쓰리, 포, 포, 파이브. 파이브. 네. 절묘하죠. 원래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를 저으로 문제를 내라는 거예요. 로하스 선수가 이상천 선수의 해설과 함께 예술 네, 그 시범을 보여주고 공이 이렇게 있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 공은 말이죠. 공이 이상하게 놓여 있습니다. 노란 공이 자기 공인데 이 안에서 이 앞공을 강하게 밀어서 하얀 공을 내보내고 자기 공이 원 쿠션, 투 쿠션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쓰리 쿠션, 포 쿠션으로 맞겠습니다. 아, 지금 짧게 밀어치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란 공으로 흰 공을 겹치기, 파울을 하지 않고 짧고 강하게 밀어쳐서 포구션 밀어치기를 한답니다. 더블렛 네. 시스템으로. 자. 원, 투, 터시 들어갑니다. 지금은 쓰리쿠션이죠. 지금은 쓰리쿠션이죠. 참 대단한 그 스피드입니다. 네. 샷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거는 이뤄낼 수 없는 공이죠. 다시 한번 똑같은 공을 네, 지금 시도해보는데요. 위치만 바 꿔서 지금 치는 거죠. 네. 네, 위치만 지금 변동을 시켰습니다. 반대편 코너 쪽으로 위치만 지금 옮겨가지고 똑같은 형태의 공을 놓고 다시 시도를 합니다. 원, 투, 쓰리, 네. 정확합니다. 저렇게 근접된 공에서 말이죠. 밀쳤어요. 포우션. 특히 이 국제 경기용 당구대 고무의 반발력이란 것은 엄청나게 강한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참, 좋은 예술구 선수입니다. 네, 이건, 이 앞공을 밀어서 노란 공을 저쪽으로 보내고 자기 공이 이쪽 원 쿠션을 맞죠. 빨간 공을 안 맞고 원 쿠션을 맞은 공이 보통 이렇게 원 쿠션을 맞으면 빨간 공을 바로 맞게 돼 있죠. 그런 걸 이 선수는 강하게 밀어서 원 쿠션을 맞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급컵으로 이르죠. 그래서 투 쿠션, 쓰리 쿠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상천 선수의 설명을 들어보면 말이죠. 당구를 어느 정도 치신다는 우리 고점자들. 네. 공을 많이 치는 그 아주 고단자들도 이해가 되기 어려운 거죠. 이어보십시오. 원 쿠션을 맞은 이 수구가 이렇게 휘어서 길게 떨어집니다. 자, 지금 말이죠. 아, 지금 이해가 잘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말이죠. 네. 빨간 공을 밀어쳐서
그 뒤로 빠져나간다면 거기서 창축을 맞은 수가 이렇게 휘어져서 길게. 그렇습니다. 네. 진행이 됐거든요. 네. 아, 밀어치는 샷이 엄청나게 강한 선수입니다. 물론 저렇게 서 있는 공을 갖고 뭐 네, 이 공은 뒤로 돌려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선수는 전문적인 예술 선수입니다. 1루 1쿠션을 맞고 2쿠션 이렇게 공이 나가겠죠. 나가던 공을 다시 잡아당겨서 1루 3쿠션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밀어치기 공이죠. 네. 노란 공 제1적구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밀어치기 형태의 공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원투 아, 너무 깊게 들어갔네. 참. 너무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관중석에서 환호가 나왔습니다만, 네. 아, 맞지 않았으니까 다시 시도를 하겠다. 네. 야, 참, 그 샷이 좋습니다. 오바이스도 그렇죠. 참 깔짝 놀라죠. 네. 가볍게 출발하지만 아마. 더블 레일 시스템인 셈이에요. 그렇죠. 밀어쳐서 더블 레일 시스템을 이뤄낼 수 있는 큰 그 위치의 그 각도거든요, 지금. 자, 이 밀어치. 거의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보시죠. 자, 예, 이렇게 나와요. 네. 미래치기의 그 힘이 상당히 그 돋보이는 아주 그런 좋은 미래치기였습니다. 네. 네, 글루방 선수, 네. 오바이 선수, 당구 대가들도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공입니다. 보시죠. 투한 쿠션. 툭, 여기 있어요. 다시 파고 들어옵니다. 네. 자. 이 누가 말이죠 코너에서 수구를 잡아 끌듯이 저렇게 네. 휘어서 찾아갑니다. 네. 글루만 선수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상하다라는 뭐? 그런 표정을 그렇죠. 지금 계속 짓고 있는데 이 로스 선수의 예술구 때 저도 봤습니다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당구의 이론 정석을 무시하는 그런 샷입니다. 한심하게 공을 놨는데 그 고창환 해설위원께서 이해가 안 되는 저희들이요. 이건 그 하얀 공이죠. 하얀 공으로 노란 공을 맞춰서 이제는 유리장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요 사이로 공을 휘게해서 원 쿠션을 맞고 나오다가 다시 들어와서 투 쿠션.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 장애물인 저 잔을 다 피해서 노란 공이 쓰리 쿠션으로. 아니죠. 노란 공이 네. 그렇죠. 노란 공을 먼저 맞춰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네. 잔을 피해서 장축 원쿠션 맞은 공이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장축 쓰리쿠션으로 밀어치기 형태의 공을 이뤄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자칫 유리잔을 공이 건드리게 되면은 테이블을 다 망치게 되죠. 네. 깨지기 쉬운 그런 잔입니다. 자. 자, 원, 투, 쓰리! 네. 네. 잔을 살짝 건드렸죠. 네, 네, 잔을 밑부분에다 건드렸기 때문에 저는 잔 쪽으로 공이 진행될 때 같이 깨지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만 쓰리,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원쿠션 맞고 바로 돌아서 아, 로하스 선수는 자기가 구상한 대로 공이 만족스럽게 들어가지 않았다. 다시 시도를 합니다. 아, 그러나 구경하는 사람들로서는 아주 그 가슴 저미는 일이죠. 지금 유리잔을 다섯 개씩이나 갖다 놓고 말이죠. 원, 투, 쓰리. 정확하게 파고 들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아주 정확하게 쓰리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로베르토 로하스 선수의 예술구 시범입니다. 도 쭉 다시 들어가서 쓰리. 네. 네, 아주 깨끗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세계 챔피언을 지낸 바 있는 고발 선수나 글루망 선수도 저 정도의 예술구는 구사할 수가 없죠. 힘들죠. 네. 네. 로하스 선수 예술구 이 쿨망 선수의 표정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넋이 빠졌습니다. 선수가 치기 전에 우리 크루만 네. 아저씨가 그 공을 여기 놓고 저쪽에다 놓고 초크를 여기다 놓고 왜 점프를 시켜서 이렇게 쓰리기 쳤었죠. 그거보다 이제 한 다섯 단계 정도 어려운 샷입니다. 이 노란 공으로 하얀 공을 맞춰서 공을 점프를 시키죠. 점프를 쳐서 요 그라스 사이로
커브를 틀어서 원 쿠션, 그 다음에 투 쿠션, 쓰리 쿠션으로 빨간 공만 맞히겠습니다. 자, 지금 테이블 위에 잔이 읽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제일 적구 노란 공을 맞춰가지고 잔 두 개를 아 흰 공을 맞춰가지고 잔 두 개를 뛰어넘어서 그 사이로 지금 끌어당깁니다. 네. 이렇게 끌어당겨서 피해가면서 잔을 다 피해가야죠.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아, 네. 아주 참. 네, 일곱 개 잔을 모두 피해가면서 끌어치는. 네. 일단 평범하게 끌어치는 공이 아니죠. 네, 보시죠. 여기서 나가서 공이 다시 끌려와야 돼요. 부가 되면서 다시 끌려 들어와가지고. 자. 네. 아주 참 절묘한 공입니다. 자, 로베르토 로아스. 노란 공으로 하얀 공을 맞춰서 예술구 시범을 보이고 원쿠션을 맞고 이렇게 나가던 공을 다시 끌어당겨서 투쿠션, 쓰리쿠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상천 선수가 설명을 합니다만은 공이 진행돼 봐야지 알아. 아, 이 지금 브릿지를 저 샷 브릿지를 들었죠. 아, 세워가지고 자 지금 신공을 맞춰가지고 말이죠. 원쿠션 맞은 공이 빨간 공을 지나오면서 휘어져서 다시 안쪽을 파고 들어가는 밀어치기입니다. 네. 샷하는 순간 속도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원, 샷! 다 두 번의 실수죠. 네. 자, 이 예술구의 경기 규정은 한 종목의 공을 놓고 세 번까지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샷이죠. 원, 2, 3. 자. 밀어치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죠. 샷하는, 이 샷하는 순간 스피드가 네. 상당히 빠르지 않으면 구사가 될 수 없는 공들만 지금 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건 조금 멀리 났네요. 자, 보십시오. 이건 공이 노란 공을 밀어서 자기 공이 원 쿠션을 맞고 빨간 공 가까이 오다가 다시 돌아서 투 쿠션이 맞고 쓰리 쿠션이 맞겠습니다. 짧게 밀어치기입니까? 2, 3. 네. 이렇게 치면은 뭐 나오지 않는 공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짧게 밀어치기죠. 탁, 원. 원. 다시 들어갑니다. 2, 3. 네. 네. 고차원에서 의원께서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정말 마치 네, 누가 불렀던 것처럼 다시 들어가요. 노란 공을 밀어서 아주 원 쿠션 나가던 공을 다시 끌어당겨서 투 쿠션, 쓰리 쿠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이 공은 또 뭡니까? 끌어치기인가요? 밀어치기죠, 밀어치기. 밀어치기군요. 네. 네.